알자. 어, 그래, 그럼 가자.
아버지와 엄마들하고 일 열심히 여자는 벌어주면 안 돼? 하나씩 벌어주면 많이 먹을 필요도 없어. 그냥 잘한다고 생각하지. 하나도 괜찮고 두 개도 괜찮고 네 개도 괜찮아. 두 개 5천 원, 네 개 만 원. 자, 그래 여자를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박수 한번 주셔. 다 사랑해 주세요. 고마워. 그리고 그 신나는 거 말고 그거 있잖아. 애말도 있고. 그리고 가야 돼. 아 이거는 반장님 이거 돼요? 전국으로 나가보네. 아하
Thank you.
사람이야. 고맙대. 어제 울었는 거야. 그 사람 기가 막혀갖고 눈이 택배 다 버렸네. 누가 사과시키겠어? 누가? 갖다 먹어버릴게. 소연언니야, 우리 집 구석은 언니가 있어야 돼. 왜? 지금 다 있는 언니들은 밑판동인데 언니는 산이 확 올라왔죠. 그러니까 언니가 있지게 내가 이제 달릴 것 같아. 기분이? 엄마 숙형은 어제 못 먹어서 막 손이 떨리니. 자, 섹스밥 올려드릴까요? 네. 섹스밥 올린다 하신 다음에 박수 한번 주셔. 그래, 지금도 배려가 많아. 난 공포에 있는 거 그런 거. 그래.
가 많이 못 쳤어. 여기서 끊일 줄 알았죠, 니들? 아니에요? 그럼 니들이 열심히 했으니까 딱 이렇게만 받아주시면 안 될까? 그냥 도도라고 딱 이렇게야. 치소, 치아, 또 복근자, 오감 깨지는 거, 또 파스, 후구, 대략방에다 붙여갖고 안 떨어진 거 있죠? 파츠, 파츠. 그리고 폼클리스 대형으로 나온 거 육질이 장난이 아니여. 닦아봐봐. 팔이 하나가 시미끄러져갖고 나빠다 깨져버려. 자, 우리 언니들 이렇게만 하고 나갈랑게 필요하고 있으면 딱 이렇게 팔아줘. 근데 제 열심히 생각하고 해. 어서오세요. 오실 때 단골 언니들 안 오실 때 개새끼. 나 그러면 안 되는데 엄마한테 다 배워버려. 그래. 아니 개. 개라고 사람이 아닌걸? 아 큰일 났어. 두 놈은 배워야 돼. 나쁜 놈은 배워. 너라도 막 끼가 바로 오면 막 쳐나온다니까? 사랑했죠. 이거 맞지 마라. 이거 없어, 미소.
좋아해 먹었지. 맞아. 너 이쁘다. 이것도 잘 세워 먹자. 우리 아버지 닮아 안 사진다. 야. 어? 아니 이거 하려고 그래. 어머 뜯지 마라. 알았어 그 해. 그 누가 우리 언니 배 달아 나와봐. 그래서 아침에 일찍 올렸어. 사랑의 사실은 아자 안 난 언니가 나와야 돼. 큐! 언니는 거기 있죠? 응. 그 뭐야? 오늘 이쁜 놈일 것 같다. 언니 때문에 샹 안 있어. 자빠져먹고 봐 뒤로. 다 네가 생각이 있었어 그래. 그럼 이쯤에서 눈물이 난다 그거 해볼까? 그랬어? 우리 언니 오빠들아 내일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받아주셨어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네. 이 노래 아빠 아빠 아빠
스파커? 네? 허수아비? 어? 나 들어보긴 했는데 그냥 해볼까요? 틀려도? 어? 알고 있거든? 내가 대가동이 그렇게 멍청하진 않아. 언니야, 대가리가 어떻게 하냐? 대가리가. 대가리만 가르쳐줘봐. 알죠? 큐!
아, 그렇구나. 아, 저, 천영 집사님, 가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통화 딜리비어라. 그럼 천영 집도 안 하고, 가수님 오실 거잖아. 네, 최고 친구. 네. 언니들 오빠들 사랑한대, 유단하지, 오빠라 누나. 열심히 할게. 자, 다른 건 안 팔아. 진짜 안 팔아. 언니들 10,000원짜리 사면 솔직히 부담이 가잖아요. 티도 주고 하니까 3,000원에 딱 하나씩만 팔게. 네. 아니, 이렇게 말 마음 넓어. 어떻게 샀구나. 자, 이상해서 지금 전화받고 있잖아.
돈을 썼지. 아, 우리가 쇼타리 언니들 그렇게 올라가면 쓰겄다요. 엄청 크게 하고 있네. 어? 쇼타리 언니들. 긴 다리 언니들은 밑에서 내려오고. 그, 세 다리 오빠 많이 몰라 그렇네. 앵간쳐. 뭐, 제가 그래도 나오던 거 그렇고 칠게. 나와? 안 나오면 내가 조금 쪼개서 주려고 그러지. 세 다리 똑딱이 밖에 안 돼. 근데 앞이 아주 밋밋해졌네. 우리 뭐, 뛰어버려도 돼.